이 드라마는 우리들의 학창시절을 바탕으로 한 급식왕의 이야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5층이 방울이 집이라 했지? 여기서 방울이 기다렸다가 방울이 나오면 우연인 척하고 같이 학교 가야겠다. 아우 배고파. 아, 야, 너 아침밥 먹었냐? 내 또 고등어 먹었다. 또? 내한테 고등어 냄새 안 나나? 아이 비린내난다 비린내야. 어? 어? 야, 저거 징징이 아니야? 어, 징징인데? 어? 여기 방울이 집인데. 설마? 맞나보다. 야, 쟤 방울이랑 같이 등교하려나 보네. 아주 그냥 사랑꾼 납셨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별꼴이다 진짜. 야, 일로 와봐. 숨어서 한번 보자. 그래 그래. 어, 방울이다. 징징아, 어. 너 여기 웬일이야? 어, 방울아. 아, 너도 학교 이쪽으로 가는구나. 어, 그러게. 어, 이런 우연이 다 있나. 그러니까. 어, 방울아, 우리 같이 학교 갈래? 그래, 좋아. 안 그래도 혼자 가기 좀 심심했거든. 어, 가자. 그래. 근데 너 오늘따라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 아, 공부하느라. 사실은 방울이 너랑 같이 등교하려고 2시간 전부터 기다렸거든. 야, 쟤네 왜 맞? 둘이 같이 학교 가? 100% 둘이 좋아한다니까. 맞네, 맞아. 내 감은 틀린 적 없잖아. 야, 우리 학교 가서 놀리자. 놀려. 좋아. 알레르 깔레레 알레르 꼴레리 방울이랑 징징이는. 어? 징징아, 어? 다음 시간 뭐야? 어, 체육 시간. 아, 체육 시간? 어, 체육 시간에 가야겠다. 집에서 가져왔지롱. 어? 아, 어떡해! 난 체육복 대신에 우리 엄마 군복을 가져왔어! 아, 나 옆반에 체육복 좀 빌리러 갔다 올게. 어, 그래, 다녀와. 등교할 때 방울이랑 같이 등교했어. 나 방울이 안 좋아하냐고. 뭐라고? 왜 요구하는데? 방울이 좋아한다나. 몇 번이나 말해. 방울이 안 좋아하냐고. 안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고. 그거 방울이랑 우연히 만나서 가족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방울이랑 나랑 엮지 마. 방울이 좋아한다고. 나 방울이 안 좋아하냐고. 안 좋아하냐고. 안 좋아하냐고. 안 좋아하냐고. 안 좋아하냐고. 유교의 기본적인 존재로서 너나 어? 맨날 백학쌤 수업 너무 재미없지 않아? 어, 맞아. 너무 재미없어. 그치. 난 몰래 시집이나 읽어야겠다. 우와, 방울이 너 시집도 읽는구나. 응. 근데 이거 빌린 거라 도서관에 반납해야 돼. 제목이 뭐야? 이거? 그래도 사랑. 징징아, 응? 이 노래 한번 들어볼래? 어? 여기 좋지? 우와, 이 노래 진짜 좋다. 이거 영화 클래식에 나온 노래인데 이번에 내가 이 영화 보고 이 노래 완전 꽂혔어. 그렇구나. 와, 진짜 좋다. 나에게 난 해질녘 거울처럼. 아, 맞다. 징징아, 우리 응? 같이 올리브영 갈래? 너 화장품 잘 알잖아. 나 요즘 여드름나서. 어, 저기 미안한데 나 약속이 있어서. 어? 미안. 그래? 어, 잘가 징징아. 내일 봐.
여기 혹시 예. 정연주 시인의 그래도 사랑이란 책이 있나요? 이게 있어요. 아, 선물할 건데 포장도 돼요? 예, 포장돼요. 아, 잠시만요. 네. 저기요, 혹시 이 노래 제목 좀 알 수 있을까요?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 아, 자탄풍의 너에게 난 나의 노을. 자탄풍이 뭐예요? 자전거 탄풍. 가수 이름이에요. 아,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이거 앨범 주세요. 네. 아,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우와, 방울이 너 시집도 있는구나. 내가 왜 이러지? 자야 돼, 자야 돼. 이 노래 한번 들어볼래? 여기. 미쳤나봐, 미쳤나봐. 그래, 핸드폰 보다가 바로 자야겠다. 징징이 투자 봐야지. 아, 귀여워. 안경 잘 어울리네. 여기 어디지? 경복궁이구나. 나도 같이 가고 싶다. 징징이 잘생겼어. 뭐야? 전화 오네? 어떡해? 받아보자. 방울이가 왜 전화 안 받지? 자나 보네. 나도 무물하고 자야겠다. 요즘 현우 덕분에 오버립이 유행이니까 입술을 예쁘게 바르고 학교에 가면 징징이가 분명히 예쁘다고 하겠지? 난 너무 예뻐. 난 참 섹시해. 미모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one. 자, 머리에 왁스 바르고. 야. 자, 눈썹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터프해, 터프해, 터프해. 상남자, 상남자. 이놈의 자식들. 야, 학생이 공부에 전념해야지. 외모에 신경 써? 야, 이 징징이. 야, 인상 안 펴? 야, 앵그리 버드냐? 방울이. 넌 지금 무슨 화장을 한 거냐? 머리. 이 뭐? 오버로드야, 임마. 아유, 입술에 뭐 주사 맞았어? 아유, 안 되겠다. 나가서 그룹부터 선거! 나가, 이제 나가! 나도 오늘 터프해. 고마워. 갑자기 시 한 소절이 생각났는데. 뭔데? 언젠간 너로 인해 울게 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사랑해. 그거 정연주 시인이시잖아. 나 그거 엄청 좋아하는데. 너도 좋아하는구나? 응, 나도 엄청 좋아해. 와, 그렇구나. 자탄풍 노래잖아. 자탄풍이 뭐야? 자전거 탄풍 겸.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우리 비슷한 거 좋아하는 게 진짜 많다. 그러게.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움. 뭐하냐? 복도에서 뭐해? 따라와! 따라와 임마 좀 따라와! 야, 징징이! 왜? 너 방울이 좋아하지? 몇 번이나 말해. 방울이 안 좋아한다고. 에이, 우리 좋아하는 거 다 아는데 뭐. 야, 강재야, 우리가
방울이랑 징징이 좀 이렇게 잘 되게 좀 도와줄까? 아 싫다. 내가 왜 도와주는데? 커플 걸좀 내는데 걸리긴 말까요? 분대기는 막 잘 닦아서 잡힌다니까. 막 좀 잡힌다. 내 가만 안 둔다고 커플들. 부글부글부글부글 한다고. 커플 생각하는 거 미치겠다. 야야. 그래도 징징이 우리 친구인데 좀 도와줄 수 있지. 도와주기 싫은데. 도와주자. 야, 내가 이 계획을 세워놨어. 우리가 너 없을 때 방울이한테 몰래 가서 너가 어떤지 한번 물어볼게. 어때? 응? 아, 몰라. 에이, 뭘 몰라. 나만 그거. 방울아. 어? 왜? 학교 끝나고 뭐 해? 학교 끝나고? 어. 나 집에 가야 돼. 이제 강아지 봐줘야 되거든. 어, 강아지도 키우는구나. 응. 좋겠다. 어, 아니야. 걔가 있잖아. 밤마다 맨날 귀찮게 해. 어? 내가 밤마다 전화하는 게 귀찮아졌어? 그리고 잘 안 놀아주면 막 애가 삐지고 질투도 엄청 심하다니까. 아, 그리고 편식하고 산만하고 거금도 얼마나 많은지 완전히 돼야 해. 해 같다니.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애 같은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아, 그럼 혹시 징징이는 어떻게 생각해? 징징이? 어, 징징이. 징징이 사실 되게 멋있잖아. 남자다운 데다가 섬세한 면까지 있고. 어? 이 말은 막 근데 비밀이다. 알았지? 어, 알겠어. 당연하지. 아, 그러면 내일 봐. 어, 갈게. 어, 왜 저러지? 징징이한테 전화해봐야지. 안 받네. 원래 전화하면 항상 바로 받았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지? 징징아! 여기 있었네. 왜 전화 안 받았어? 바빴어. 아, 그래? 아, 우리 영화보러 안 갈래? 요즘 엑시트가 진짜 재밌어. 저 미안한데 나 영화 안 좋아해. 그렇구나. 그리고 응? 귀찮게 해서 미안해. 어? 앞으로 연락 안 할게. 그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징징아. 너랑 먹으려고 마카롱도 샀는데. 언젠간 너로 인해 울게 될 것을 알지만 그래도 사랑.